사람들은 처음에 그랬어요. 에이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주작하지 마. 에이, 나도 입 털 수 있음. 내가 여미생.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렸어요. 주작이야. 응. 글도 없고 스크린샷도 없음. 이렇게 했는데 하고 제보가 들어옵니다. 알아가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정도면 어필은 다 한 것 같아. 땡땡이가 하잔 대로 할게. 나랑 깜부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깜부를 구하고 싶은 것 같아서 좀 깜부. 깜부 오랜만에 듣네. 엥 너랑 깜부 하고 싶다는 거야? 나 솔직히 지금 자존심 다 버리고 매달리면서 하자는 건데 그냥 가토 한 번만 해봐도 알았어. 아니면 잠깐 얘기할까? 난 별로 미안해. 아니면 다니다가 한번 너가 결정해볼래? 아니라고 하면 그만 말할게. 괜찮으면 난 카멘도 땡땡이랑 가고 싶은데. 아 무슨 나 고백하는 것 같잖아. 이게 뭐라고? 닉네임은 모르는데 지인이 서프라이즈 폼. 뭐 여기까지는 짝사랑했나? 짝사랑했나? 아 뭐 진짜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했나? 싶었는데 두 번째 제보가 들어옵니다. 근데 뭔가 땡땡이 마음 얻기가 너무 어려워. 나 이렇게 매달리는 게 너무 안 익숙해. 나 많이 이뻐해줘. 스펙업 더 해볼게. 남성 유저분이시죠? 근데 난 좀 천천히 친해지는 게 편해서 천천히 얻어가볼게. 괜찮아. 그래도 땡땡이 많이 좋아해도 되지? 형 서윳하게 읽어줘요. 아 근데 나한테도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고 깜부하자고 그러길래 솔직히 너 여미생인가 싶었어. 라고 이제 그냥 바로 이제 팩트폭격을 날려요. 아하! 그건 아니고 나도 여자 좋아하고 그런 거 인정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정말 말했다시피 나도 노라에 진짜 돈 엄청 많이 쓰고 진심인데 내 딜러 아무한테나 맡기고 싶지 않아. 나는 잘하는 사람이 좋고 거기에 사람도 착한 것 같고 아까 말했다시피 까치댐할 때 너무 목소리가 사랑스러워서 내 인연 로생 바칠만 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좀 자세히 알아가면서 로아 해보고 싶다고 한 거지. 근데 이게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얻고 싶다던가 내가 좋다던가 이런 게 이성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하는 것 같이 들려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좀 거리를 두게 되는 사람이야 너는 이라고 말했으나 친구 삭제를 한 적이 있나 보네요. 뭐 아무튼 뭐 친삭하고 내가 좀 가했다는 생각이 들고 나 그래도 스펙 괜찮고 어디 가서 딸리지 않고 월등한 딜러인데 뭔가 우리 초면이겠지만 아 나 진짜 나 속이 미적지근해서 못 읽었어 이거. 아니 아까 이뻐해줘부터 살짝 올라왔거든요. 근데 또 못 읽고 어우씨 와 진짜 이거 읽는 것만으로 데미지 오는 거 진짜 처음이다. 오랜만이다. 진짜 깜부하자고 한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내가 뭐 선 넘으면 그땐 정말 땡땡이가 나 쫓아내도 좋아. 마음을 얻고 싶다는 건 난 너 깜부로 얻고 싶다는 거야. 나도 실제로 만나서 사랑한다. 현실의 사랑은 나에게 부담돼. 그렇구나. 알았어 라고 했는데 오 내가 뭘 본 거지 도대체. 내 심정이 딱 이 댓글이야. 이 소설 스샷 찾았다. 제보가 쏟아집니다. 갑자기 처음에는 저거 주작이다 그랬는데 제보 글이 몇 개 올라오니까 바로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친구 요청이 들어와 있어요. 친구 요청 들어와 있는데 혹시 제가 뭐 아는 분인가요?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친구 요청 건 다음에 말 걸어서 레이드 같이 다니시는 분 있냐 깜부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뭐지? 하고 이제 카멘 같이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그냥 평상시에 네네 있어요 이러니까 그렇군요 다들 같이 다니시는 분이 있네. 스펙 좋으시던데 길드도 좋은 곳 아니신가? 구하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금방 구하시길 바랄게요. 다른 섭도 찾아보심이 라고 했더니만 따뜻하게 말을 해줬어요. 받으니 깜부 딜러는 누군지 여쭤봐도 되나요? 진짜 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카제로스 서버예요? 또 너야 대혼돈의 카제로스. 자 친구한테 몇 개 보낸 게 있었네. 부분만 캡처한 거라 전체 내용은 아님. 잘린 건 대충 여자냐고 묻는 거. 깜부 계속 묻는 거. 닉네임 변경할 것 같다고? 그러면은 그거 못 피해요. 제가 오랫동안 사건 사고를 봤는데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따라 붙어요. 진짜 로선 사실 알려줄까요? 옛날에 네임드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은 지금도 닉네임을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추적자가 겁나 많기 때문에 어차피 닉네임 변경해봤자 누군지 바로바로 밝혀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로스트아크의 그림자예요. 추적조가 있고요. 어둠의 세계라는 곳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항상 밝은 빛만을 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로스트아크 유전 문화에서 음지라기보다는 심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음지보다 더 아래예요. 심연이에요. 심연이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사건 사고가 어떤 기상천외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제보로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하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메일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 추적조분들 있죠? 안부들 옛날에 다뤘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막 정신이 계속해서 막 디코 메시지 도배하면서 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 사람 그냥 뭐라 했냐면 그냥 바로 그냥 즉시 차단하고 그 사람이 보내는 글 하나도 읽지 말라 그랬어. 괜히 그냥 일상생활에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바로 그냥 없는 셈 치고 살아라고 했어. 바로 보이면 그냥 읽지도 말고 지워버리라고 했어. 뭐 그런 사건인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보글이 뭐 이렇게 많냐? 저런 사람은 길드 생활을 어떻게 한 거지 몰랐나?
자, 재밌는 사실. 채팅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조작 가능해요. 실제로 만나서 1대1 대면했을 때 연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채팅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숨기는 건 정말 쉽습니다. 이런 걸 잘 알아둬야 돼요. 정말 쉽습니다. 그 채팅에 따라 이미지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를 달아야 돼. 우리가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글을 보는 거니까 누가 비정상이고 정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에요, 이건. 근데 또 제보가 있어요. 헐, 30초 그 사람 설마 나도? 우리 사진 찍는 디코방 같은 거 하나 파자. 사진 찍고 나중에 커미션 같이 받자. 바쁜가 보군. 대답이 없으니까 바쁜가 보군. 대처를 잘하셨어요. 먼저 보내주신 친추는 정중히 거절하도록 할게요. 좋은 간부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분한테 저도 몇 개월 전에 친추가 왔었는데 답장 잘 안 하고 뜸하니까 친삭을 당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여자라고 하고 이름까지 알려줬어서 여잔 줄 알고 있었는데 남자분 맞는 건가요? 에스더 6강 여미새 소서 보자마자 누군지 알았다. 나한테도 DM이 왔었다. 인스타 DM? 게임 안에서 귓속말 보는 게 아니라 인스타 DM을 어떻게 알고 보내요? 인스타 아이디를 어떻게 알아요? 아, 나는 로스트아크 게임을 하니까 공통된 그런 이제 취미를 나는 등록 태그로 로스트아크를 걸어놨는데 어? 로아 하는 여자네? 하고 사진 보고 연락을 한 거야? 내가 아는 심연은 깊은 곳이 아니었구나. 더 깊은 곳이 있구나. 자, 여러분들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때까지 봤던 모든 제보글들은 다 각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보다 더 많은 사건들이 밑에 깔려있다는 거. 제보를 안 한 그런 더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지. 어? 혹시 이거 DM 가나요? 어? 친추 받아주셨다. 혹시 로아 친추 해도 되나요? 소설 랭킹 보고 친추 드린 건데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어떤 경로로 친추한 것인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다음 주는 몇 회 맞춰서 갈래? 땡땡아? 난 안 귀찮아. 너랑 맞춰가는 게 더 좋아서 그래. 히히. 뭐야, 로아 끝났구나. 답 없어서 몰랐네. 나 이 목소리 듣고 싶다. 그렇구나. 나 그냥 땡땡이가 좋아. 멍멍이 키워줘. 나 땡땡이. 떠림이 뭐해? 물결표 목소리 듣고 싶다. 왈왈. 아니, 이거 좀 심각한데요? 와, 진짜 데리고 키워서 랄부 떼버리고 싶네. 괜찮으시면 디코 친추문했어요. 혹시 여성이에요? 네, 여자예요. 아하, 잘 부탁드립니다. 귀엽다 캐릭터. 감사콩. 히히, 레이드는 누구나 다녀요. 아, 전 남자친구랑 같이 다니고 있어요. 아하, 부럽다. 나도 깐부주 빠큐. 남자친구분은 닉네임 뭐예요? 이건 왜 물어보는데? 아니 남자친구분 닉네임은 왜 물어보는데? 아니 나는 진짜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거 진짜 뭔데? 시련 카렐리고스 데리컨을 맡겼다? 떠린이의 강아지가 되고 싶어. 까이는 금자 이세가 될게. 남자친구 닉네임 물어보니 스펙 보고 나보다 안 좋으면 나랑 다니자고 하려고. 아, 남자친구의 스펙이 안 좋으면 나이가 더 세니까 나랑 같이 다녀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아니 근데 이렇게 수많은 여성 유저들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계속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찾았다. 여미새의 공통점. 제가 3년 전 다뤘던 사건 사고 게시판에 애기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애기자라는 사건의 그 가해자께서는 어떤 여성분을 봐도 애기야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연애 관계도 아니었고 잠깐 그냥 알고 지낸 사람 정도가 되었었는데 이 말을 받은 그 사람은 우리 당사자분께서는 저 사람 왜 저러지 너무 당황했었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이런 같은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같은 사람은 아닐 거야 설마. 여미새 계승자예요. 3년 전의 여미새와 현재의 여미새는 공명하고 있어요. 공명했을 때 나온 메시지가 애기야였을 거예요. 미래는 이어지리라.